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사와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하고 댕겼다. 그 얘기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품과 말씀이 그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어느 편이 좋습니까? 후자가 더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 맞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맞는 그 이야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은 희생당하는 일이 아니고 대신 형벌을 받는 일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서 죄를 벗겨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형벌은 아닙니다. 구원이지. 우리는 그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은 영광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양 희생당하는 일,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처절한 일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그 구세주의 영광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또 보기 좋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마지못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고 또 일을 행하심이 마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 하신 일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의 남은 분량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 치유하고 나누는 일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광야 혹은 빈들이 벳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피해서 가시는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포교를 하고 다니면서 야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가자 그러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어제도 12명을 불렀다. 12명을 불러서 갈릴리 또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방까지 샅샅이 저인망으로 그죠? 우리 보험회사 핵심 정예요원들을 뽑아서 구별로 동별로 샅샅이 저인망으로 고객들을 낚아내는 전략을 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면 그 백신처럼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하려 오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된 길을 가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등대를 세우시려는 거죠. 의의 태양을 비추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양이 떠오르면 그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이 거기서 비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한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집회의 그 원상이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원상이기도 하다는 발상이 한국의 정부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 정부이니까 신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말이죠. 독일은 세속 정부 아니냐? 세속 정부 맞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과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죠. 우리나라는 없죠. 국무총리도 교회 다니고 여당 대표도 교회 집사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 세속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차이는 독일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집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영국은 또 모르겠어요. 영국은 워낙 세속화가 되기도 해서 그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 중부 유럽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들지 않는다예요. 무슨 교회가 원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그쪽은 뭐 교황이 있고 캐톨릭 배경이 강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만나면 전부 다 이 볼땡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캐톨릭 신자들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롬바르디아에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요. 아무도 캐톨릭식 인사 때문에 신앙적인 관행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진행됐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핑계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기독교 인구가 많고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그렇게 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종교 자유에 대한 얘기는 어딘가 들어있겠지만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기초를 이 중부 유럽 기독교적인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여기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한 것은 1%가 안 돼요. 0. 몇 프로예요. 이번에 그 경남에 있는 목사님이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이 없는 목회자들은 헌금이 떨어질까 무서워 국민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도 교회 집회를 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희화화시키고 교회를 그렇게 국민의 복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교회가 무조건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 목사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교인들이 없는데도 예배당 덩그렇게 빚어서 지어놓고 사람 채우려고 하는 교회는 없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우리 사회와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개척교회들이 개척하면요 교인들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부교실, 문화교실, 어학교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는 아이들 타가서 맞벌이 부모들 그것도 맞벌이가 현찮은 맞벌이 부모들 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 개척교회들이 타가를 해주고 그 부모들에게 또 교양 강좌도 해주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 목회자 개척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만능 탤런트예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온갖 일을 하고 명절 되면 떡 돌리고 그렇게 해도 그 중에 몇 명 교회 나와줄까 말까예요. 문화교실보다 교회를 더 적게 나와요. 문화교실에 많이 나온대. 그래도 늘 아쉽기만 하죠.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전파에 불명예를 낳는 거예요. 언론 기업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거예요. 독일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 기사에나 가끔씩 어디 프라이키르쉐 그죠? 이 프리처치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디서 한 명, 50명인가 확진자 난 적 있죠?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메인 뉴스에서 그게 나와요? 본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외국 뉴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터치하지 않아요. 신앙 문제. 이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역사이고요. 그리고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것은 거룩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는 사실은 그 교회와 신앙의 유산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빚을 지고 있어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한 것 때문에 제가 독일의 개신교에 대해서 많이 낙심했다가 이번에 제가 좀 회복했어요. 회복의 여지가 있다. 신앙의 전통과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무서운 거다. 한국은 그렇게 순교의 피와
그렇게 많은 우리 조국 강산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애를 썼는데 신앙의 이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법과 정치와 행정에 그런 빛나는 리더들을 세워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다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우리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가 몇 퍼센트냐 하는 걸 떠나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사람 모이게 만들어 놓는 것, 그건 예수님의 관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리고 그 권세를 나타내니까 저들이 모여들잖아요. 저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여들잖아요. 무리를 피하여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과 복음의 일을 전하는 거죠. 예배당 채우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비난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웃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고 1년에 두 명은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죠. 그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버렸으면 누가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이죠. 그 약속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에 대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어쨌든 남자 5천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자기네 고향이니까 잘 알잖아요. 빌립이, 아이고. 누가복음에는 빌립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빌립에게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또 빌립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가까운데 레스토랑도 없고 그죠? 캐더링 서비스 할 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물 한 팩도 없었어요. 물 한 팩도 없었어요. 200만 가까운 무리가 물 한 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신광야, 바람광야 가서 보니까 정말 물 한 폭, 물 한 모금 안 나오게 생겼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거기에서 200만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그 모자도 물이 없으니까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200만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부르짖을 만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곱게 죽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망하는 그 불신앙은 밉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고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는 그 반석에서 물 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만나와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의 샘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만나이시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고 생명의 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 나온 5,000명에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는 뭐 훈제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냥 물고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말린 물고기 아니면 비린 거 생 거를 들고 갔겠어요? 그를 예. 빈들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물론 시장에서 봐가지고 그거 들고 그냥 예. 왔을 수도 있겠죠. 예.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위생 처리해가지고 예.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데 다 준비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걸 준비하러 이렇게 가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일사천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고 주께서 쓰시겠다라 할 때 나귀도 준비되어 있고 나귀 주인도 오케이. 예,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거스르는 것들은요 다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지만요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에요. 원시림 같은 거라고요. 예, 우를 창창한 그런 숲과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조성된 거고 준비된 거라 말이죠. 아름다운 도시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준비된 거예요. 빈들을 채우는 오병이어의 그 풍성한 식탁 준비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헝클어지고 카오스인 그런 준비되지 않은 엉망진창의 인생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시죠? 어떻게? 예수님은 야, 나 저기 가서 좀 바위 뒤에 가서 한참 눈 붙일 테니까 너희들이 나눠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직접 떼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떼어주고요. 예수님이 한 건 제자들도 하죠. 떼어주신다는 것은 성만찬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상징적으로 하신 것 아니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의 살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주셨고 그래서 그 몸의 살과 피로 5,000명만 먹인 게 아니고 그 제자들만 먹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체입니다. 5,000명이 빵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이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사람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광야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 아픈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빈혈 이런저런 세월이 주는 아픔들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에너자이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펴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고 마지막 12광주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2광주리 남은 것은 뭐 있었을까? 성경에는 허투루 얘기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의미하는 것이 있는 거죠. 왜 열둘일까? 그렇죠? 열둘이죠. 12광주리죠. 12지파. 하나님께서 채우실 12지파죠. 이걸 유대인의 12지파가 아니고요. 그건 상징적이죠. 요한계시록 하면 예, 그 14만 4천 명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파. Tribes of Yahweh.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죠. 예,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식탁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 온전한 교회, 이 유니버설 처치, 이 주님이 세우시고 예비해놓으신 보편적 교회의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과 그리고 확신을 우리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이 복음을 나눠서 우리가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나그네고 정처 없고, 아이고 박집사 한국 간대, 김집사는 벌써 갔어.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만 남은 거요? 그러면서 당혹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집사는 언제 갈 거예요? 나도 몰라. 예. 그래서 한국에 집은 해놨어. 예. 그러니까 강 집사는 오호, 나만 등신일세? 나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살았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품어들고 초겨울에 둥지 안에 파고드는 참새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날갯짓을 연습하고 멀리 갈 훈련하는 제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렀다. 물론 그 다음 끼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 끼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내일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걷듯이 그렇게 걸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로, 세상의 칼렌더로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싫어해요, 요즘. 네, 그런 얘기 너무 싫어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유행어는 얼마든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칼렌더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니시 그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영향 받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가장 온전한 선물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대강절 영상 보냈는데 많은 성도들이 축제 같습니다. 아, 기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이 기꺼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시킬 때는 미안했지만 바꾸고 나니까 오늘은 에펠탑이 뜰 거예요. 예, 템즈강은 배경사진이었지만요. 예, 제가 직접 나가셨네요. 그랬더니 아 이거 배경사진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배경사진이 진짜 나와서 멋지다 그랬죠. 네, 파리의 목사님은 저는 직접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에펠탑 밑에서 메시지를 찍어서 보내셨어요. 네, 뉴질랜드에서도 올 겁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네, 또 여기저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마치 빈들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선물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 우리에게 또 열방을 채울 열두 강주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선물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